자, 유방에 대한 모든 것. 나 마지막 거 할래. 우유TV. 야. 에이. 오늘은 슈슈님이 추천해주신 아이템인데 사실 저도 이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수술 후에 뭐 한 달 뒤에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드레싱을 이제 좀 갖고 가시잖아요. 제가 쓰는 드레싱들을 그래서 갖고 와봤어요. 환자분들이 어떻게 붙이고 가는지, 어떻게 붙이고 가고 이게 왜 붙이고 있는 거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면 되나,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되나에 대한 질문은 저는 그냥 건들지 말라고 말씀을. 이게 너무 상표가 노골적인데 광고는 아니죠? 저는 이 회사와 아무런 연관 관계도 없음을 담아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일단 저희 환자분들이 복부 재건하는 경우에는 대개 한 7일째 정도에 퇴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형물 복원하시는 분들은 빠르면 3일, 이틀, 길면 배관 다 뽑고 가시고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한 10일, 13일 뭐 이렇게 있으신데 대부분 이제 드레싱을 일단 처음에 갖고 가셨다가 일주일 뒤쯤 오시면 제가 그걸 다 떼드리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텀이 짧아졌죠. 옛날에는 이제 실밥 뽑는 데만 한 2주 걸렸고 실밥 뽑기 전까지만 이렇게 막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소독을 막 빨간 약으로 소독도 하고 이제 이러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굉장히 이게 좀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다양화가 됐는데 그 유태영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처음 봤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 이런 걸 쓴 지 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 폼 제제를 이제 요즘은 거의 안 써요. 그 상처에 폼 제제를 원래 무조건 이렇게 막 많이 쓰고 연고 바르고 폼 제제 쓰고 이랬는데 또 카드 넣어야 되네. 영상은 이미 다 찍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되고요. 이런 스폰지계야. 이걸 다 폼이라고 그러고요. 폴리우레탄 계열. 이거가 이제 거즈만큼 뭔가 진물을 흡수하면서도 수분 환경을 만들어주는 드레싱 제제다. 수분 환경이 되면 상처 치유가 빨라지고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제품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진물을 제일 많이 하는 흡수하는 계열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 폼 제제 드레싱을 사실 거의 안 쓰고 이제 이거를 주로 이제 쓰는 때는 배관이 이제 그 피주머니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이런 제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막는 데 씁니다. 커버 실링 한다고 하는데 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냐면 배관을 이제 집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매일 소독을 하다 보면 배관은 이제 겉이랑 바깥에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보형물 수술하신 분들은 사실 감염에 굉장히 민감하고 저희도 민감하고 환자분도 민감한데 매일매일 소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좋다는 이제 게 피부가 안 좋다는 거야, 아니면 그 균이 감염에 이제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 완전히 이거를 엎어버리고 거의 드레싱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드레싱을 하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드레싱을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상처에는 큰 문제가 없는 안정적인 상처 대부분 이제 유방 환자들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배액관용으로 쓴다는 거고 배액관용으로 쓰고 요거를 배액관용으로 썼으면 2차 드레싱을 해야 되잖아요. 2차 드레싱은 그래서 그 겉에 이제 우리가 필름 투명 필름 같이 돼 있는 우리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이는데 제가 방수되는 방수되는 그거를 이제 붙인 이유는 그거를 붙였을 때 그래도 가장 피부에 그 자극이 적어서 그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보더 제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가운데 쪽에는 이제 흡습성 재질에 있는 드레싱 재질로가 있고 바깥쪽에 이제 붙이는 우리가 실리콘 네 실리콘 재질가 되어 있는지 어디든 붙고 가운데에서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가 폼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상처에 다 쓸 수 있어요. 대부분의 상처에는 다 쓸 수 있고 사실 지금 대부분 상처에 제일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면 저희도 이거 써요. 예. 이런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처를 이렇게 붙였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뭔가 삼출물이나 이제 피가 묻었으면 하루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될 수 있을 때 이제 이거를 붙여드리고 실제로 근데 삼출물이 없으면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묻어나오는 것만 없으면은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네. 거네요. 일단 제 수술 환자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이런 피부 본드를 쓰는데 나 이건 처음 본다. 이거 좋아 보인다.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저기서 보려나? 직접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럼 여기 이렇게 딱 여기로 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르는 바르게 되면 본드처럼 이제 붙어 있고 단단하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드레싱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그 위에다가 이거를 붙이는 건 그냥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거지 흡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고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할 필요도 없죠. 저는 별로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떼다가 또 얘를 물고 떨어져 버리니까 수출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됐을 때는 사실 보호를 하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붙이기도 합니다. 요거가 돼 있는 경우에는 드레싱을 할 필요가 없다. 요거가
요거를 붙여놨을 때는 삼출물이 있을 때는 갈아줘야 된다. 삼출물이 있고 이러는 상처에서는 저는 이제 요런 그 항생제 성분이 섞여있는 연고를 바르고 요거를 붙이는. 지금 제 수술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 유방 수술이 네, 이렇게 막 삼출물이 많은 건 네.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집에서 소독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알려드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에서 소독할 필요가 없다. 관리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이게 무엇이냐. 유쌤이 아까부터 이거 궁금해했어요. 너무 궁금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우리가 백큐 드레싱이라는 거 혹시 알아요? 알죠 알죠. 이게 백큐 드레싱이에요. 아 이렇게 나와요? 네. 간소화된 백큐 드레싱. 백큐이 원래는 이제 스펀지라는 게 있고 그 스펀지를 빨아들이는 굉장히 이 석션 같은 음압이 있고 그 음압을 이제 덮는 것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막 이만한 기계를 기계 끌고 다니고 기계도 많이 작아주시지 요만해요. 그 많이 작아줬다. 이 기계가 그거 이 요렇게 작아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실제로 이제 요거를 이제 뜯어보면 음압 드레싱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음압 드레싱이라는 게 이제 빨아들이는 스펀지를 상처 부위에 대서 그래서 그게 빈 공간 상처가 이렇게 좀 패여 있거나 속살이 드러나 있는 상처일 때 새살이 이렇게 차오라 들어오는 역할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상처 수술 부위가 이렇게 넓을 때 이렇게 눌려주려고 이게 이제 압력이 생기잖아요. 스펀지를 대고 쫙 빨아들이면 이게 쫙 이게 압착이 돼버리니까 눌러주려고 하는데 왜 눌러줘요? 밑에 있는 사강을 없애려고요. 데드스페이스. 데드스페이스를 없애주려고. 그러면 결국은 살이 잘 차오르는 목적으로 하는 거네요? 맞아요. 초창기에는 초창기가 저희 레지던트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이제 상품화된 게 없어서 미용실 스펀지 네모난 거 알죠? 머리 터는 미용실 스펀지 네모난 거. 그거를 위에다가 L튜브 그걸 이렇게 잘라 우리가 이렇게 잘라 가지고 우리 월 석션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조립해서 썼어. 네. 그 효과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그렇게 변형이 돼서 스펀지 형태가 이게 포장이 다 돼 있는 그 음압기가 유축기 같은 걸로 이렇게 처음에 큰 걸로 쓰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복부 재건할 때 배는 무조건 이걸로 다 하고요. 어 왜요? 이미 다 덮여 있잖아요. 본드 바른 거 아니었어요? 본드를 안 바르고. 아. 근데 이미 다 꼬맨 거고 살이 차오를 거는 없잖아요. 거기. 근데 차오르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여기 그 피부와 피부 사이에 있는 그 아주 미세한 출혈이나 삼출물을 여기가 흡수를 하고 흡입하는 그 압력 자체가 항상 치유를 도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놓으면 훨씬 살이 빨리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꿰매놓은 거에 비해서 원래도 붙는 거는 한 48시간이면 어쨌거나 이제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완전한 장력을 가지고 딱 붙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실밥 뽑는 거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2주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안에서 배관이 이제 안에서는 뽑아내기는 하지만 그 피부와 이제 그 진피 조직에 있는 그 삼출물은 얘가 이제 다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이면서 그 압력을 주니까 더 빨리 낫게 해서 저는 배, 복부 복원할 때 배와 보형물 복원할 때 이제 여기 보형물 복원 그 예, 상처에는 좀 거의 100% 요거를 다 쓰고 있고요. 지금 이거 한번 그래서 유쌤 팔에 한번 시도를 너무 팔이 너무 가는데? 근데 내가 당하는 건 처음이다. 나도 궁금하네. 사실 나도 좀 궁금해서 내 팔에다 하고 싶긴 했는데 되게 비쌀 것 같다. 비싸죠 이게 기계까지 포함하면.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느낌 좋아.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야 이게 음압이 걸릴 거 아니야? 지금 걸릴 거예요. 새는데? 그러니까. 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 걸렸다. 느낌이 와요? 걸린 네. 느낌? 여기 막 쪼글쪼글해진다. 단단하잖아. 이제 이렇게 걸리는데. 막 살이 땡기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약간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게 그 30인가? 밖에 안 돼요, 압력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낮은 거죠. 실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대로 된 형태의 그 음압 치료기는 우리가 120씩 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낮게 거는 거죠. 간이형이니까. 그 대신 그냥 이건 주머니에 넣고 그냥 갈 수 있는. 네. 저는 요거를 갖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한번 하면 요 기계가 7일 동안 써요. 7일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저희가 한 일주일쯤 후에 퇴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간 중에 요걸 하고 있다가 퇴원하실 때는 요걸로 바꿔서 퇴원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퇴원하실 때 요거 발라놓고 하면 이제 거기는 물 닿아도 사실 상관없고 열어도 상관없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좀 너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 좀 알려줘. 알고 그냥 음압 안 걸리면 한 번 더 덮어준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건데요. 붙여줘봐. 투명 필름인데 내가 무슨 이 회사 영업사원 같다? 그러게요. 네. 뭐 있는 거 아니죠? 주식 있는 거 전혀 아니죠? 없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해서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은
전 전공의 때는 다 이제 배 째고 하는 수술들을 했기 때문에 주치 때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환자들 돌면서 죄송해요. 이것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머니에 쇼? 그리고 예, 읽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지금 가면 돼요. 이러고 왔다 또 가면 돼요. 전공의 때 하는 일이 환자들 드레싱을 하는 거죠. 복벽이 두꺼우니까 간에 물이 차니까 막 다 일일이 막 핀셋으로 찔러가지고 막 물 빼주고 막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었는데 이런 걸로 실제로 요즘 그래서 드레싱이 필요한 파트도 있지만 유방 재건 파트는 드레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부 수술하는 거에 이런 걸 붙여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복부 이렇게 잼 수술. 거기다 붙여도 되죠.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되게 좋죠. 운드 인펙션 안 생길 좋죠. 것 같아서. 이제 딱 압착을 해주고 그 마진을 이렇게 딱 붙여주니까 사실 좋은 효과죠. 되게 좋아요. 그때랑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미 다른 이렇게 배 여는 분들도 저 그 피부본드 저런 거 다 쓰더라고요. 선생님도 1년 차 때 드레싱이 되게 주 지금 이 제품들은 저희가 전공의 때 하나도 쓰던 제품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변한 거예요. 그 사이에. 애들이 편해졌네. 드레싱이 거의 뭐 외과계 1년 차들에게는 메인 잡인데 드레싱 시간이 확 줄었죠. 라떼는 아무튼 그래 궁금이 해결되셨나요? 궁금증이? 너무 좋다 이거. 환자분들이 가끔씩 이제 요걸 하고 가시면 요걸 하고 가시더라도 뭐 전혀 이거를 건드리실 필요 없고 이제 대신에 이제 요 기계에 보면 요렇게 OK에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런데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요거 불이 들어오면 이제 요거가 이제 음압이 잘 안 걸리는 경우에 이제 요 불이 들어오는데요. 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응급실로 오시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옆에 요 하나 더 붙이시면 네. 됩니다. 이렇게. 뭐 붙여도 되고 그냥 떼 놓으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이미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럼 그냥 이걸 빼버리면 되는구나. 아니요, 그냥 이걸 빼버릴 필요 없이 그냥 여기 기계에 뭐 이렇게 여기 연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연결 부분 그냥 떼버리시면 사실 괜찮아요. 이거 나 오랜만에 봤는데 또 이거 자체도 되게 좀 업그레이드 됐네요. 예뻐지고 뒤에 이런 것도 생기고 꽂는 것도. 요거 별로 안 쓰시는군요. 네, 저는 많이 안 써요. 전절제한 환자들도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그럼요. 모든 인시저널 스카에는 사실 다 도움이 되지. 얼마예요? 10만 원 조금 안 돼요. 보험 안 되죠? 이건 보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쓰는 드레싱에 대해서 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집에 뭔가 이렇게 집에 가셨을 때 이렇게 막 다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뭐가 매달려 있고 다 이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안 건드려도 되는 거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집에서 새로 소독을 하거나 뭐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퇴원할 때 미리 말씀을 드린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옛날만큼 그렇게 소독이 중요한 데가 아닌데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소독이 중요하지 않 키도 않지만 훨씬 더 단순화됐고 소독에 대한 네. 개념이 바뀐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제 더 빨리 낫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드레싱은 1번 건들 필요 없다. 2번 건드려야 되면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어, 네. 네. 용케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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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OETV였습니다. 와.